한국 전쟁 당시 입대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참전해 싸운 수만 명의 소년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무명의 군인으로 묻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조명한 특별한 전시회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90살인 백발의 노인이 감회해졌습니다. 1950년 15살 중학생으로 한국 전쟁에 나갔던 이경종 씨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이 씨는 그러나 훈장은커녕 평생 존재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운 소년병들의 흔적을 찾고 기록하는 일에 노년을 다 바쳤습니다. 이영종의 학대병의 무체시작사 이거를 우리 아들이 아주 국군무대단 무대다. 29년 동안 자비를 털어 고향인 인천에서 찾아낸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만 2,393명. 이젠 환갑이 넘은 아들과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왔던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라고 써놓으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시민들은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했다는 게 좀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좋은 자리였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25번째인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인천시청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